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킹타워 레벨은 11대 13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발키리를 준비합니다. 상대 첫 번째 카드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를 같이 내주고 고블린통은 감전으로 방어를 했지만 고블린통 레벨이 13이어서 감전으로 바로 정리가 되진 않았고 타워와 함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엘리트 바바리안 카드를 내면서 뒤쪽에 폭탄병을 놓아서 바바리안을 방어를 했습니다. 램라이더 오른쪽으로 오는 것을 고블린 오두막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램라이더 방어가 됐고 상대의 파이어볼은 지금 허공에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골 군대는 감전으로 정리를 했고 한 마리 해골이 살아남았습니다. 상대 오른콽 타워 데미지는 1054까지 떨어졌고 고블린통은 파이어볼로 데미지 입지 않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의 엘리트 바바리안 그리고 뒤쪽에 폭탄병 나왔고 폭탄병은 발키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대 타워 남은 체력 1054. 발키리는 타워에 닿기 전에 파이어볼에 의해서 체력이 많이 닳았고 고블린 오두막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램라이더가 왼쪽으로 올 경우를 생각해서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램라이더가 나왔고 고블린통이 함께 와서 지금 데미지를 1990까지 줬습니다. 마법사가 지금 나와서 엘리트 바바리안을 앞세우고 오고 있습니다. 상대 마법사 정리됐고 인페르노 타워는 지금 마법으로 끊지 않겠습니다. 파이어볼은 고블린통을 막아야 하고 감전은 해골 군대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마법은 아껴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 고블린통 바로 정리됐고 바바리안 앞세우고 호그라이더 출발합니다. 감전 준비 중. 감전 성공적이고 200 남았고 상대 고블린통 방어합니다. 상대 남은 체력 208. 마법사만 정리합니다. 폭탄병이 창고블린을 막고 있고 램라이더가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램라이더는 그대로 방어가 됐고 마법사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남은 체력은 12. 연장전 1분 1초 남기고 게임 종료. 고블린통은 파이어볼로, 해골군대는 감전으로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는 카드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